저는 지금 여수에 왔어요. 여수는 제가 지금 27년 살면서 처음 왔습니다. 전라도 처음 와가지고 테라스 리조트에 왔는데 발리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집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 밖에 들어오자마자 방이 한 개 있어요. 방은 일단 마스터룸입니다. 여기 침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샤워실. 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네. 이 벽 색깔을 보니까 하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벽이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일단 벽 색깔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라 가지고 우아하네. 우아해서 되게 공주가 된 느낌이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라 이렇게 삼성 가습기를 준비해 주셨네요. 일단 벽도 이게 뭐 대리석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네. 그리고 방이 한 개 더 있어. 여기는 이제 유리문이야. 와우. 좋네, 여기. 침대가 푹신한지 한번 볼게. 침대 푹신하다. 여기 왔네. 여기도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가 있네. 여기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유리문이 되게 괜찮네. 딱 해가지고 구경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거실 있어요. 그리고 벽 TV. 여기 냉장고가 마음에 드는 게 방같이 막 이렇게 인테리어 구조는 되게 호텔 같은데 냉장고가 일단 되게 마음에 듭니다. 냉장고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바베큐 파티 하거나 지인들이랑 오면 막 과자하고 술이랑 엄청 사오잖아. 여기 다 쑤셔 넣으면 됩니다. 여기 한번 나가볼까? 여기 뭔데? 회의실이가. 다이닝룸. 살짝 미팅 공간 같다. 근데 조명 한번 켜볼까? 지금 언제? 지금 오후 2시에요. 오후 2시인데 지금 벌써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월달인데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햇빛이 날 쏘고 있는데 이 커튼을 치면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야. 와, 이게 여수 바다네. 여수 바다. 와, 오늘 태닝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온몸이 뜨거운데 진짜로. 여러분들 빨리 서두르세요.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닝을 할 사람 빨리 태닝을 챙기고. 저는 지금 빨리 이걸 리뷰하고 바로 수영하러 갈 거예요. 아, 저기 진짜 봐봐. 나는 근데 숙소는 호텔이든 리조트든 펜션이든 바다 옆에 있는 게 난 진짜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면 좋을 것 같다. 화장실 다른 거. 베드룸. 여기 화장실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욕조가 한 게 있습니다. 제 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커튼 치면 욕조에 딱 누워가지고 이 여수 바다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 하고 바로 샤워하고 바베큐 하러 갈 것 같아요. 오늘 야외에서 먹기로 했는데 야외는 엄청 추워가지고 따로 그게 안 된다고. 자, 일단 고기를 먼저 굽는 동안 된장을 먼저 끓여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마트 가가지고 된장찌개 밀키트를 이렇게 샀는데 이거 6,800원인가 줬나? 아니 6,000원에서 7,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거 일단 된장 먼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량 먼저 보면서 적정량을 일단 풀어줍니다. 대한민국 사람 알죠? 가위로 다 자르는 거. 밀키트에서 준 야채. 나 휘저어 줘. 진짜 약간 비추얼 싶어. 정엽새.
스시 국물이 차올랐어요. 보이나? 네. 여기 삼겹살. 내가 좋아하는 쌈장. 여러분, 저는 이제 바베큐 파티 끝나고 지금 숙소에 올라와서 밑에 CU가 있는데 CU에서 또 간식거리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 젤리는 처음 먹어본 젤리인데 어떤 맛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진짜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숙소 따뜻하고 조용하고. 와, 찍인다 이거. 와, 전 젤리가 잘 씹히는 걸 좋아해요. 하리보 잘 못 먹는데 안에 또 과일즙이 있어요. 와, 여기서 빨리 도착하길 잘한 것 같아요. 빨리 도착해서 따뜻할 때 수영도 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좀 쉬고 이제 이쁜 노을도 보고. 야경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조명이 되게 이뻐가지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펜션이 알고 보니까 이름이 다 발리에서 모티브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또 발리에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꾸따, 신바란.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제가 아침에 영상을 키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멘.